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마저 볼 건데 레벨 3로 오늘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 식이 지금 로그 어쩌구를 봤을 때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3에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에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fx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볼게. 얘는 로그 3의 x라는 l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이야. 일단 딱 봐도 생긴 거는 똑같이 생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동했길래 이렇게 갔냐라는 걸 지금 파악을 하려는 거예요. 얘의 원래 형태는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니까 얘는 y축 대칭, 얘는 x축 대칭이니까 결국에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을 시켰다는 얘기야. 근데 그 다음에 이동을 어떻게 했냐면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상황을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간 거고 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a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냥 똑같이 원점 대칭으로 이동을 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전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똑같이 타고 이동을 한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사이라는 거야?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 AB라는 애는 요 좌표가 어떤 P,Q였다면 얘 정확히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P는 X값 양이고요. Q는 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함수 FX의 역함수를 HX를 한다. 역함수라 함은 Y는 X 대칭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야. 자, 여러분 Y는 X 대칭과 원점 대칭은 다른 얘기죠. 이 점은 원점 대칭이면 이쪽으로 가고 이 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얘를 기준으로 접었잖아. 자, 그랬을 때 얘의 역함수를 hx라 하는데 직선 마이너스 3분의 2x와 얘가 만나는 점을 c라 한대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거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일 때 이 직선을 대칭을 시킨 이런 애가 있다라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y는 x 있을 때 얘가 y는 2x면 요거의 대칭으로 이렇게 생기는 얘는 뭐가 돼? 역수인 2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의 역수가 y는 x의 대칭이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x였는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지, 역수 취하니까. 이게 B고 이게 C래요. 그럼 얘네들은 무슨 사이야? Y는 마이너스의 대칭인 요 두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대칭이라고, 지들끼리 또. 내가 한 점만 찍어서 생각해볼게. 여기 있던 애, 원점 대칭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지. 이거 접으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가겠지. 이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C라고 잡은 요 자리는 얘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니까 싹 다 바뀌어서 Q,P가 돼요. 여러분 이 대칭 점 옮겨지는 것들은 우리 제로에서 한 Q에서 꼼꼼히 봤어.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결론이 뭐야? 만나는 점을 얘라 하는데 이 BC라는 길이가 얘가 나왔대요. 그러면 얘랑 얘 가지고 식 만들면 되겠네. 식을 써보면 얘 빼기 얘 하면 Q 플러스 P네요. 그럼 P 플러스 Q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얘 제곱이면 P 플러스 Q의 제곱이고 루트 씌운 게 뭐가 된다? 얘가 3분의 5 루트이다. 이렇게 되면서 두 개니까 2의 P 플러스 Q의 제곱이 3분의 5 루트이다. 이거 루트 2 루트 2 날려버리면 P 플러스 Q 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이건 양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거 절대값 벗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3분의 5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겠네요. 자, 이건 판단의 문제야 여러분. 그 다음부터 계산은 별거 없는데 원래 P,Q가 어떤 식 위에 있는 거야? 저 fx 위에 있는 거고 동시에 요 식 위에도 있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라는 거 위에 P,Q가 있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q는 마이너스 2분의 3 p란 말이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p니까 마이너스 2분의 1p가 3분의 5가 되고요. p가 양이니까 이거는 음이 돼서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p가 3분의 5가 돼. 따라서 p의 값은 3분의 10이 된다. p가 3분의 10이니까 q의 값은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0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된다. Q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A값 나오겠네요. FP가 Q였으니 P 집어넣으면 로그 3의 P 마이너스 3이면 3분의 1이죠? 이렇게 되고 빼기 A 한 게 마이너스 5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니까 따라서 A값은 4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A값이 4니까 G의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로그 3에 9가 되고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 답은 2번이겠네요. 자, 21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얘네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던 애가 동시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가운데 있던 0,0이라는 대칭점이 2,4로 동시에 이동을 한 상황이고 얘는 오히려 이렇게 있던 애가 벌어져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라 여전히 0,0이 원점 대칭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이거는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하는 것처럼 아, 얘 이렇게 이동했네, 얘 이렇게 이동했네 이렇게 보시면서 둘 사이에 관계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제일 일단은 파이 어쩌구가 나와 있거든요. 저 상태로 보는 것보다 한바탕 정리를 좀 하고 보는 게 낫지 않겠니?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 y는 4 코사인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내면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 이렇게 될 것이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플러스 세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코사인 파이 빼기 어쩌구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로 나오는 애지? 그럼 코사인 파이 빼기 어쩌구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살짝 별로야. 그대로 가보면 얘를 t로 치환해도 되고 그냥 가게 되면 주기가 뭐가 돼요? 주기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누면 주기는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뒤집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몇이 된다? 4가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플러스 4. 여기가 4니까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뭘 물어봤냐면 두 직선 x는 3분의 4파이니까 요거에 3분의 1띵한 거네. 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 아니야? 방금 얘기한 거야? 자, 혼돈이 오면 치환해서 다시 그려드릴 거예요. 원래 여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이었다면 자, 여기 3분의 1, 3분의 1이면 여기 몇이야 아까? 여기가 전체가 1이라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인 거 알죠? 아니야? 자, 봐.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었잖아. 그럼 여기 몇이겠니? 반띵이니까 여기 2 되겠죠? 어, 괜찮아. 괜찮아. 떨지 마. 괜찮아. 그럼 여기 몇이야? 여기,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쪼개지겠지? 그럼 여기가 3분의 2가 되고 여기가 3분의 4 이런 상황이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직선 x는 3분의 4 이거랑 y는 마이너스 2랑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곡선식을 어떻게 구해? 대칭이잖아. 요거 1,0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요거 대신에 1로 들어가도 되죠. 요 부분 이렇게 옮겨도 되죠. 그러면 값이 뭐가 돼? 여기 3분의 2고 여기 3분의 4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2니까 곱하기 2 하면 이 넓이는 3분의 4가 돼서 답은 2번이에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걸 쓴 거야. 코사인에서 3분의 1, 3분의 1로 자르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들어가잖아. 사인은 거꾸로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헷갈리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비율로 설정하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가면 돼? 얘를 t로 치환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치환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코사인 t로 치환을 하면 2분의 파이 x를 t로 놓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x가 0부터 2까지니까 0 집어넣으면 0,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t는 파이까지야. 이 안에서 해결을 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코사인 그래프인데 아까랑 똑같이 뒤집어졌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를 파이라고 하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두 직선 x는 3분의 4랑 y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y값은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 마이너스 4랑 여기 딱 가운데 마이너스 2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x가 3분의 4라며. 근데 우리는 지금 x가 아니라 t를 보고 있어요. x자리에 3분의 4를 집어넣게 되면 t는 2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4가 되면서 3분의 2파이 지점에다가 그으라는 거야. 그럼 3분의 2파이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지점이 있겠지. 그러면 요 3분의 2파이 지점이 뭐겠어요? 얘 거꾸로 뒤집어져 있을 때 여기 2잖아. 반띵이잖아. 그러면 얘는 몇이야?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3분의 2파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냥. 코사인 3분의 2파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아까 보
본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곱해 2 나오죠. 여기 2라고. 오케이.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아 그러면 3분의 2파이 집어넣었을 때 여기 2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서 뭐래? 요거랑 얘랑 또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의 대칭이에요? 여기가 3분의 2파이면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요렇게 대칭이니까 그럼 요거 말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이번엔 이 사각형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역시 여기는 2인데 이 길이는 몇이에요?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뺐으니까 3분의 파이가 돼. 근데 이거 x값이니?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 t야. 근데 t는 뭐예요? 얘 2분의 파이 x라고. 그러면 x값으로 바꾼 뭐가 돼? 얘네 날리고 이 양쪽에다가 곱하면 3분의 2 되죠? t가 3분의 파이일 때 요 x값은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로는 3분의 2, 세로는 2가 되니까 답은 역시나 3분의 4. 똑같이 나오죠. 사실은 얘는 이렇게 보고 대충 찍을 수도 있어. 치환을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보여줄게. 여기다가 3분의 4를 그냥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2파이 나와요. 3분의 2파이 뭐예요?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여기 2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얘의 대칭은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요거에서는 치환을 하지 않고도 그냥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야. x값을 정확히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정확히 2로 나와버리니까 대칭도 똑같이 성립하니까 얘가 늘어나고 옆으로 늘어났다고 대칭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거 반띵을 한 게 여기 3분의 파이다 뭐 이런 거를 보려면 코사인 그래프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사실 조금 더 쉽게 아 당연히 이지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집어넣어 보면 답은 나온다. 그 대신에 이 안에가 아주 복잡할 때 이 문제는 여러분 양쪽 옆으로의 이동이 없잖아. X축 방향으로의 이동이 없잖아요. 근데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겁나 복잡해져. 그러면 통째로 그 자리를 그냥 T로 치환을 해버리고 범위 바꿔주시고 나중에 최종 답으로 돌릴 때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치환은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도 제가 치환이 필요 없음에도 일부러 치환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낼 수 있어.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30번까지 끝났고 자 1강 2강에서 첫 단원 끝났고 3강에서 이제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요 뒤에 몇 강 더 2단원 보고 그 다음 수열로 넘어갈 거고 말씀드렸듯 10개씩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딱 7강에서 수일은 끝날 겁니다. 요때까지 좀 문제를 빡세게 풀어주시고 오늘 어려운 부분 좀 있었어. 앞에 21, 22, 23번 좀 어려웠고 뒤쪽에 슬슬 레벨2 나오면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있었죠. 복습하시고 이거 보면서 이거 제로한 큐에서 내가 약간 어려웠던 거랑 비슷한데? 라는 게 있으면 바로 제로한 큐도 뒤져서 같이 한번 풀어주세요. 그럼 좀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